예, 요즘 보면은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개딸 놀이터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 검찰 압박이 도를 넘었습니다. 개딸들만 환호할 본격 개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의 애완견 기레기 발언 등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양문석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또 김기현 전 대표가 징계 요구안에 동참하는 서명을 하셨고 여당 의원들이 적극 동참할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소 요건을 갖추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의 참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여당 의원들에게만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하라고 소신 있게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입니다. 야당 의원들도 이재명 당대표 개딸 눈치만 보지 말고 당대표가 잘못한 부분은 소신 있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17인의 의인이 있으리라 믿고 소신을 드러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조작 회유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이 의혹만으로 검사를 탄핵하자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복수 혈전입니다. 민주당 인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개인을 탄핵하는 것은 탄핵 소추권의 남용입니다. 스스로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막겠다고 정의로운 척하는 것 눈뜨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1야당이 언론을 부당하게 압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을 비판한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제1야당이 검찰을 부당하게 압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 거부를 비판한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개딸 정치와 내로남불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야당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